각종 생활 필수품의 모든 가격이 영화.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댄스 강습.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휴식. 이 모든 것이 무료라면 믿으실까요? 거기다 장학금까지 얹어준다는데. 꿈 같은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이곳. 충청북도 제천시의 모 대학교입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진열돼 있는데요. 남학생이 고른 건 운동기구 그리고 오늘의 저녁 식사를 위한 라면입니다. 네. 약속으로 계산할 거거든요. 약속으로 물건을 산다? 여기 약속하는 의원회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제시해 주는데 그거에 맞는 활동을 제가 하면은 상품으로 교환해 주세요. 약속과 물건을 맞바꾸는 방식인데요.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소하지만 따뜻한 각종 약속을 지키면 돈 없이도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다고요. 약속위원회는 약속의 소중함을 좀 더 깨닫고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의 의미를 확대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관심사와 가치관이 맞는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진 학생위원회. 학생의 상상력에 학교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됐다는데 독특한 개성의 위원회가 14개에 달합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노인복지관. 흥에 겨워 춤추는 어르신들이 보이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위원회가 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댄스 강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춤추는 위원회라고 세대 간의 그런 게 좀 깨져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시간 가지면 좀 뜻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기획하게 됐고. 춤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춤추는 위원회. 절도 있고 세련된 안무가 자랑이라는데요.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선뜻 나섰습니다.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건강한 상생과 소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인 건데요. 가치의 가치를 오롯이 담았습니다. 우리 할머님들이 제일 잘하는 골반을 흔들어주세요. 골반을 흔들어주시고 오른쪽 발을 한 번만 찍어주시면 돼. 한 번만 더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 조금 헷갈리는데 재밌어요. 무릎과 허리가 안 좋은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무를 고치고 또 고쳤다고 합니다. 춤사위와 함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 일상의 시름이 싹 씻겨간 느낌인데요.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학생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차오른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하고 어울린다는 게 기분이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요. 춤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뜻깊고 할머니도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목적지를 모른 채로 훌쩍 여행을 떠나는 벗어나는 위원회.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재충전을 위해 휴식 공간을 마련한 생각하는 위원회. 이뤄지는 위원회의 활동 보고가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밀어주는 위원회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검토해서 장학생으로 선발한다고요. 각기 다른 재능을 뽐내는 고등학생들.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스트릿을 하다 보니까 배틀이나 이런 행사 참여할 때 쓸 것 같아요. 제 꿈은 프로그래머입니다. 장학금은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구독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학금을 받은 또 다른 학생. 아까 상 받아서 뭐 노래 해주고 싶어.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보안트 학생은 4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음식도 언어도 모든 것이 낯선 타지에서 힘이 돼준 건 다름 아닌 음악이었습니다. 가사는 알아듣지 못했어도 따뜻한 선율에 힘들었던 마음이 위로받는 기분이었다고요.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고 싶다는데요. 노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은 주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났던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손 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요? 이 학교의 비전 그리고 슬로건이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학교인데요. 이런 많은 다양한 경험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사회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살아가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좁은 책상을 넘어 드넓은 세상이 곧 꿈을 품고 있는 학생들의 교실이자 배움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